선물 있습니다, 선물. 이상희 프로의 How to Snowboard. 스노보드 교재요. 배울 내용이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고. 여기 CD도 들어있어, CD. CD. 죽어 아주 탄 거면은. 초등학생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 눈내 초통장. 감사합니다. Beginner, first winter, with Rome. 시장에 오니까 어때요? 눈부셔요. 바로 한번 오늘 실전으로 한번 들어가 볼 텐데. 안전하게, 무조건 안전하게. 스케이트보드보다 좀 빡세게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중요한 게 뭐라 생각해요? 타야지. 왼발이 앞으로 되는지 오른발이 앞으로 되는지 모르잖아. 자, 양 어깨를 밀었을 때 먼저 나가는 발. 앞에 뭐? 이 경우는. 왼발이 앞으로 가면 레귤러 스탠스입니다. 아~ 스케이트보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 스탠스를 먼저 알아야 된다. 정상면이 이렇게 약간 돼 있잖아요. 떨려도 이렇게 나요. 그럼 보드가 흘러내려가잖아. 이게 큰 파워가 있어요. 이게 뒤집어져. 뒷발로 안 움직이게 보드를 지킵니다. 앞발을 꽉 넣어줍니다. 힘들어. 뭘 죽겠는데요. 그러니까. 있는 힘껏. 떠있어. 혼자 이렇게. 그렇지. 벌써 배고파요. 스노우보드에서 푸치오프가 스케이팅입니다. 뒷발을 이용해서 항상 앞으로 밀어주면서 앞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진행방향 앞쪽. 방향전환을 먼저 하도록 할게요. 무릎을 최대한 90도로 끌어올려서 휘성과 어깨를 당긴 다음에 뒷발이 축이돼서 발바닥 안쪽에 힘을 준다는 생각으로 안쪽을 끌어올리듯이 시선 어깨 돌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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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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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오, 좋아. 살짝만 뒷발을 뒤로 살짝 밀면서 같이 앞으로 살짝 밀어주세요. 앞발에 가깝게. 그렇죠. 발가락 쭉. 그렇지. 다시 들어. 들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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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 아파? 힘들어. 오. 다시 방향 전합니다. 그렇지. 지금 이렇게 쉬고 있는 거야 지금? 프리스타일 무드는 뒷발이 뒤로 가는 스케이팅을 많이 한다는 거. 네. 이 말 알겠어요? 네. 정말이에요. 현재. 간다 간다. 오, 좋아. 그렇지. 90도로 올려줘야 된다 할까? 그렇지. 그렇지. 오. 오, 그렇지. 오. 앞으로 돌 때랑 뒤로 돌 때가 있잖아. 어떤 게 더 편한 것 같아? 뒤로. 그렇지. 자기가 편한 쪽으로 먼저 그렇게 돌면 돼요. 이쪽에다가 힘을 많이 줬잖아. 똑같이 이쪽에 힘을 많이 줬잖아. 올라올 때 바인딩을 풀입니다. 어떻게 올라오죠? 아, 이 반대구나. 앞에 안 보여요. 예, 모자. 으아, 서울 구경이다. 서울 구경. 스케이트보드 할 때 좀 빠릿빠릿했는데 이거 너무 분명인데 이거? 빠릿빠릿하진 않았어요. 신어보니까 어때요, 느낌이? 고물 한 마리 엿보 타는 것 같아요. 안전하게 넘어지는 걸 배우고 있습니다. 고개를 이렇게 들어주거나 아니면 옆으로 이렇게 돌려주거나 무릎으로 먼저 대고 앞으로 이렇게 미끄러지듯이 그렇지. 좋아, 좋아. 이상하게 나한테 그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합시다. 과감하게 쫙! 팔, 팔! 팔! 이거 마음에 드나 봐요. 뒤로 넘어집니다. 고개는 앞으로 휘어주고 발은 이렇게 들어줘야 돼. 그렇지! 오! 그렇지! 어? 무릎이 또 너무 이렇게 가슴 쪽으로 오게 되면 가슴을 땅 칠 수가 있다고. 연습 10번. 군대인가? 오! 어우, 잘하는데? 조금 안 되니깐요. 이상하네, 무섭죠? 저번요! 모드를 타고 올라가는 클라이밍 하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넘어졌을 때 빵빵한 것들이 많아서 좋은 것 같아요. 얼라리오? 그렇지, 그렇지. 어. 삐뚤어지면 절대 안 해. 오! 오! 묘한 타이밍에 좋아요. 그러니까 스노우보드도 자세가 있어. 기마 자세 있죠. 그렇지. 뉴트럴 포지션이라도 얘기하고 베이직 바디 포지션, 밸런스 바디 포지션이라 얘기하는 비비트 자세라는 거. 몸의 중심이 중앙에 있고 앞을 보는 자세입니다. 노즈와 테일 쪽으로 약간 벌려주듯이 진행방향 앞쪽을 보시면 좋아요. 오, 자세 좋은데? 그래. 어. 그렇게 타는 거야. 시선과 고개가 돌아가면 약간 어깨도 앞쪽으로 살짝 돌아가는 게 좋지. 염두통이 있다고 생각하다가 살짝 안 뜻이 안 넘겨지시고. 그렇지. 어, 좋아.
어, 자세는 좋아. 정상으로 가면 될 것 같아. 쫙 끝에. 이따 그쪽으로 갈 거라고. 아니라는 거 전 알고 있어요. 여기도 경사는. 주영장이 얘기한 것처럼 여기 약간 경사가 져서 기본적으로 연습하기가 좀 힘들어요. 자, 이동! 이동! 여덟 개는 뭔지 압니까? 그냥 발을 올리게 되면 이렇게 되게 미끄러워요. 여기다 올리면 미끄럽지가 않은 거죠. 발이 앞서 위에다 눌려놓는 거죠. 오. 어때요? 한번 해보니까. 오른쪽 다리가 터질 것 같아요. 힘들어요. 근데 스노보드 같은 경우 두 발이 묶여있기 때문에 되게 버거워하는 거예요. 거기에 보드까지 착용을 했다 생각해보세요. 되게 힘든 거예요. 이렇게 앉아서 묶었잖아. 못 일어나. 자. 좋은 방법이 있어, 내가. 뒤집어, 뒤집어, 일어나. 그렇지. 열날 씻잖아. 손을 짚었을 때는 손목을 다칠 수가 있어요. 오! 손짚어 안 돼. 골절이 올 수 있어요. 그렇지. 잘한다. 그렇지. 오! 무대에서 눈이 얼굴로 떨어졌어요. 집에 가겠는데. 스키장에 나와서 첫 시간 한번 배워봤는데. 네. 어때요? 재밌어요. 내일 아침에 계단을 올라가지 못할 것 같아요. 집에 가서 스트레칭 좀 합시다. 네. 다음 시간에는 슬로프에 올라가서 내려오는 법까지. 아, 오늘 고생했어요. 뭐 빨라? 아니야, 시간이 없어. 시간이. 자, 오늘 끝내.